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1장 한 장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32번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옛날 개혁성경이라든가 예전에 쓰던 성경이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제 이 시제를 망가뜨려 놨는데, 참 희한하게도 창조하셨느니라가 5번 과거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다 현재 시제는 없습니다. 창조하셨느니라로 5번.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21절이 있고 27절에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그 한 구절에 3번 넣으셨어요. 마치 삼일체 하나님이 골고루 하신 것처럼 아담을 창조할 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 들어가 있습니다. 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창조할 때도 말씀하시는 분 8번 등장하고, 뭐 계속 나눠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께 잘할 때는 보고 계시면 좋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럴 땐 좋겠지만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죄인들이, 특히나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CCTV잖아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CCTV가 있었던 걸 모르고 범죄 저질러는 사람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잠잘 때조차도 보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 창조는 무에서 유를 끄집어내는 거라면, 만드는 거는 좀 다른 의미죠.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는 분, 빛과 어둠도 이렇게 나누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예를 들면 하늘에다가 해와 달 같은 거를 두시는 분, 해와 달을 그 안에 두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등장하는 복을 주시는 분. 이게 이제 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 자, 오늘은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지난 시간에 이제 야채, 열매, 나무 열매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넷째 날로 들어가서 궁창에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이런 걸 만드시는 그 말씀, 제가 14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루는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의 빛들이 되어 땅 위에 비칠 주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늘의 궁창 안에 두셨으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내용은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두시고 이렇게 했던 내용을 그냥 오늘 이렇게 길게 다섯 구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진작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전체 우주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을 때 그 안에 가운데를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하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공간을 우주라고 배우죠. 그 우주를 만드셨을 때에는 궁창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는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그 안에는 마귀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들이 사는 처소로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서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특히나 그 우주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창조 이 6일 안에 아직도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은, 이 궁창의 어둠 가운데 있는 궁창조차도 여기다가 뭘 넣어서 빛을 주세요? 해와 달, 별들을 넣어서 깜깜한 어둠조차도 빛을 주시는, 빛들을 두셨다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 우리가 낮이니까 이렇게 해, 낮은 해와 관련이 있고 밤은 달과 관련이 있고 낮은 또 아침과 관련이 있고 밤은 저녁과 관련이 있고 이제 이런 단어들이 쭉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인용되진 않았어요. 직접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세가 살기 이전 한참 전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을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당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모세 당시에 이집트도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고 35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바빌론의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격화된 바로 그런 천체가 바로 해 특히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게 그 당시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모세 기록 당시에 태양과 달이 벌써 신격화돼서 우상 숭배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적인 그 단어를 쓰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6편 7절과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면서 커다란 빛들 하면 벌써 둘 이상이잖아요. 빛들이니까 복수로. 낮을 통하여 다스리는 해를 만드신 분께 감사들을 드리라. 여기서 설명해 주죠. 낮을 통하여 다스리는 해.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밤을 통하여 다스리는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시편 136편에서는 이 해와 달에 대해서 직접적인 용어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낮에 햇빛, 이렇게 낮에 이렇게 해가 뜨면은 밝잖아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해가 없으면 사람은 다 죽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도 감사한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선 더 감사한 게 밤은 정말 깜깜하고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조차도 밤에서 빛을 내라고 달을 빛을 주시잖아요. 밤을 비춰주는 그게 달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이 악한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가운데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삼아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의 교회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미션 말 그대로 미션이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 빛들이 되라. 소금과 빛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빛들이 되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해와 달 이렇게 성경이 해와 달을 얘기하면서 이 상징으로 그 안에 속뜻을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해와 달은 짝을 이루잖아. 이소부화 같은 데서 옛날 전래동화에서 맨날 해와 햇님 달님 이렇게 짝처럼 다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이 단짝이잖아. 단짝 이 관계를 해와 달로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를 의자를 써서 의의 태양, 의의 태양 대문자 선을 써서 의의 태양이라는 표현을 말라기 4장 1절에 해줘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인데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여긴 심판의 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화덕같이 화덕 아시죠? 피자 이렇게 있게 하는 그냥 엄청나게 끈 장작되어 가지고 막 수백 도의 열을 내는 그렇게 화덕같이 태우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그렇게 태우신다는 거 화덕처럼 심판의 이 경고를 하면서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적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 마치 지푸라기처럼 이런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태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이게 화덕처럼 가까이서 있는 열기처럼 태양이 그렇게 뜨면 다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심판의 말씀을 해주면서 2절에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뜨면은 다 타버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의의 태양이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하면서 먼저는 심판을 하나님이 먼저 다 태우시고 그 다음에는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1, 2절을 나눠놓은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게 아 우리 예수님은 태양이시구나.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 태양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태양을 우리 예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짝이 되는 벌써 햇님이 나왔죠. 그럼 달림으로 표현되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그럼 솔로몬의 아가서 가서 보시면은 여긴 지금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되는 왕과 왕의 왕비 그러니까 신부의 그런 예표가 되는 그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할 때 등장하는 게 달 왕비 지금 왕비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달같이 어여쁘며 해같이 청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골짜기 열매들을 보기 위해 포도나무가 무성한지와 석류나무들이 싹이 텄는지 보기 위해 견과들의 정원 안으로 내려갔도다 하면서 13절에 되돌아오라 되돌아오라 오 슐람족 여인이여 하면서 왕이 자기의 신부를 삼고 싶은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되돌아오라 되돌아오라 이는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함이라 너희가 슐람족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겠느냐 그것은 두 군사들을 합친 집단 같았도다 하면서 왕이 삼아야 되는 왕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슐람족 여인 근데 마치 두 군사들이 합쳐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원래는 그 기회가 유대인에게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중간에 분리벽이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리했었는데 이 교회는 분리벽을 허무셨다고 우리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파티션 있죠. 책상마다 파티션 나가서 다 구분하잖아요. 우리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파티션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온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고 했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몸을 구성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은 머리가 돼서 몸된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달로 표현하는 그게 바로 교회인데 두 군사들이란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 두 군사들이 합쳐지는 거. 레위기 23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오순절날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빵을 두 덩이를 만들어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두 군사들의 예표 같은 빵을 두 덩이를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표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는 그런 여인이 바로 슐람족 여인으로 표현되면서 달로 표현되는데 묘하게도 욥기서 6장 가서 보시면은 그 이런 표현이 있죠. 1절에 그때 슈아족 빌닷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높은 곳들에서 화평을 조성하시는 도다. 그분의 군사들에서 무슨 수요가 있느냐 또 그분의 빛이 자기의 위로 떠오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있겠느냐 혹은 어떻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깨끗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입증받아야 되는 거지. 심지어 달을 보라. 그것은 빛나지 아니하느니라. 오, 달이 빛을 안 낸대요. 여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을 내야 하는 달이 빛을 내지 않기로 한 거. 그렇게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4천년 전 사람인 욥이 4천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달이 빛을 스스로 내 우리 지금 달 탐사선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달은 빛을 내지 않아요. 다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달이. 그걸 알아내는 게 몇백 년 안 됐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근데 벌써 4천년 전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 이 달이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빛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망. 심지어 달을 보라 그것은 빛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여기 기록해 준 거예요. 빛을 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빛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빛을 내지 않는 이 달과 같다.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문맥이 위로부터 다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다 사람은. 그래서 정당, 내가 하나님께 정당함을 내보이려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면 입증받아야 되는데 그 입증받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달은 스스로 내 빛을 내는 광체가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못 내요. 그죠? 못 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내도록 내가 유통 아니면 배달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제작이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빛 자체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구원을 일하여서 이걸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제가 가서 빌립보서 2장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 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서 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낼 수 있도록 너희가 내어주라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그분께 내어주라는 거예요. 묘하게도 요한일서 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사람들 안에서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침례자 요한 얘기를 해요. 아시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침례자 요한. 그래서 7절에 바로 그가 침례자 요한이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 한 증인으로 왔으니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참빛이다라고 증거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침례자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으니 왜? 빛은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침례자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그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라고 보낸받은 전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태양의 그 빛처럼 예수님이 이런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빛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못 낸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받아서 달이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래야지 마태복음 5장에 이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장에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빛을 못 내요. 근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맡은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달빛의 역할을 만들었다는 그럼 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5절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부셀 항아리 같은 통 얘기하는 거 부셀 되 아래에다가 빛을 비추려면 아래에서 이렇게 구석에 안 두잖아요. 위에다 둬야지 이렇게 빛이 방 안에 골고루 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다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그런 것처럼 너희의 빛이 이처럼 방 안에 비추는 위에 등잔대의 불처럼 이처럼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달처럼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 앞에 비춰서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이. 그래서 세상의 빛이 우리가 내는 빛 우리는 낼 수도 없어요. 빛을 우리 안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이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달빛의 역할을. 이게 그래서 아 예수님과 해와 달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이걸 그냥 훗날 과학의 발견으로 아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고 이걸 나중에 한참 지나서 성경보다도 한참 지나가지고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의 빛, 교회는 달빛의 빛 이렇게 이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더군다나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기록을 주셨을 때 사실 사람의 눈은 눈으로 봤을 때는 달이 훨씬 커요. 우리는 과학이란 걸 배우고 지식이란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해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지식이 아예 없을 때 그냥 단순히 해와 달을 비교해 보면은 눈으로 우리 추석 때 보름달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그죠? 달빛이 사람 눈에는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은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달이 더 크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더 크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훗날 과학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 태양이 달에 600만 배구나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네. 600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6절에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 이거 태양이겠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짧은 구절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지금 우주가 무한하고 우주의 별들이 무한한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지금 우주에 있는데 딱 한 줄로 요약하셨어요.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존 필립스라고 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안타라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엄청난 크기 태양의 6400만 개의 크기 그런 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주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들도 있다. 별 하나가. 또 마차부자리 별자리에 엡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별이 있는데 그 지름 알죠? 이 구의 끝에서 끝에 지름이 태양의 3000배 부피는 270억 배라는 거예요. 뭐 상상도 안 되죠. 가늠도 안 돼요. 이런 별 하나도 있는 게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게 우주인데 지금 하나님의 설명은 그분께서 이러한 무한대의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끝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별들과 견주는 게 바닷가의 모래예요. 모래수. 그러면 우리나라 저 사촌 앞바다에 가서 그 모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온 지구의 모래를 다 합쳐도 그거보다 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를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하면서 나는 별들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별들에 매달리고 지금 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쏟는 게 사람들의 과학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걸 이렇게 무한대로 만들었어도 나는 여기 관심이 없고 나는 사람들의 혼들의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명쾌한 진리를 진리의 시각이라고 이제 광대함을 한 줄로 끝내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너희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고 집기는 이렇게 만들고 금은 이렇게 펴서 만들고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를 50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얘기해놨어요. 구약에선 반드시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나한테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그래서 제가 짐승을 끌고 가서 제가 피를 찔러가지고 피를 빼고 제사장에게 검사 맞고 태우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게 구약의 그 하나님의 텐트 성막이라고 부르는 텐트 안에 가서 했던 게 그게 구약의 예배예요. 예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이 50장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설명해놨는데 별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 짧은 이 한 문장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을 시작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한번 한 일을 보세요. 말씀만 하시면 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속, 물으신다는 거죠. 물으신다는 거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냥 저 하늘에 저 우주에 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저 별들에게 관심을 얼마나 갖습니까? 막 우주선이라도 쏴서 그냥 거기 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면 다들 박수치고 어디 그냥 착륙했다 하면 박수치고 화성에 탐사선 갔다 그러면 그거 그냥 화면 받아서 그냥 아주 환호를 하고 이게 지금 사람의 관심
우주에 관심 많은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혼들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야. 사람 자체에. 심지어는 이 별들이 이렇게 무한대로 우주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이 별들을 다 이렇게 마치 손으로 지탱하듯이 이렇게 다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특히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궁창에 거기에다도 하나님이 빛을 내라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넷째 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날로 넘어갑니다. 19절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거 참 보기 좋으신 거예요. 낮을 밝히는 해를 만든 것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은 궁창에다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빛을 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내는 걸 보기 좋아하세요. 그죠? 어둠을 빛으로 채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 4절 네, 넷째 날 이렇게 끝나고 다섯째 날 20절에서 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는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2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더라. 아주 간단합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들과 날짐승 이걸 만드신 거예요. 두 가지 종류 물고기들과 날짐승. 자 되돌아가면 우주가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공간을 만드시고 물들을 나누셨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지금 하나님 셋째 하늘 바닥에 있는 얼어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과 공간을 만드시고 물 아래는 수증기 막과 그 다음에 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다 바다들을 만들 이 물 아래면 궁창 아래물은 바다들을 나누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를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이라 부르고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둘째 하늘과 그 아래 있는 첫째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에 이제 그 빈 공간에 또 바다들에 채우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고기와 새들은 사실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예요? 유선형의 형태. 물고기와 새들 둘 다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몸을 보호하는 지느러 아니면 방향을 정하는 이런 꼬리 같은 거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깃털로 덮여 있거나 가볍고 속이 빈 뼈를 갖고 있고 물고기나 새나 둘 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가져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키는데 물론 이제 고래 같은 경우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새끼 자체를 낳지만 나머지 이제 물고기와 새들은 이제 알을 낳고 또 새들은 멀리 이주하는 본능도 가지고 있고 물고기도 그렇죠. 멀리 연어 같은 경우는 막 멀리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주하는 본능도 있는데 이 물고기와 새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부류를 같은 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무료하고 좀 졸리실 테니까 제가 1분짜리 영상 가져왔어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렇게 해도 하나도 안 부딪히지도 않고 가운데 이렇게 싹 사람이 들어가면 쫙 갈렸다가 또 싹 모았다가 네. 이게 지금 바닷속이라서 그렇지 하늘의 새도 똑같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군무라고 그러죠. 군무 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이런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새가 하늘에서 다 같이 하늘에 나는 새도 마치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바닷속의 물고기랑 똑같아요. 움직임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바다들이라고 나뉘었을 뿐이지 하늘에 만약에
원래는 다 물에 잠겨 있던 거를 지금 나눠서 하늘과 바다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들과 물고기로 나눠 놓은 거지 둘 다 유사성이 크다. 마치 새들도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이 가운데 싹 들어가면 새들도 그렇고 물고기로 쫙 퍼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군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는 움직임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런 짐승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짐승들에게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은 새들이 이제 이렇게 군무를 하고. 자, 그러면서 20절에 물들은 생명이 있다. 물들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요. 자, 분명한 거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는 물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마치 물에서 생명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생명은 피에 있는지 물에 있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물들에서 나온 이 생명은 1차 출생 의미가 강해요. 우리가 말하는 피에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는 것은 2차 출생.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게 피와 관련돼 있고 물과 관련돼 있는 생명은 1차 출생. 그래서 육과 관련돼 있는 출생이 이제 여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뛰어난 생명의 보금자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홀히 여길지 모르는 물 한 방울 있잖아요. 물 한 방울 이렇게 손가락을 딱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묻는 물 한 방울 안에 적축류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5억 마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요 500억 마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그 세계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고 현미경처럼 그 세계도 다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 세계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고 이거보다 훨씬 큰 태양이나 태양보다 아까 뭐 6천만 배 큰 이런 행성들도 어떻게 돼요?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뭐랄까요?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과 물들에 대해서는 첫째 출생과 또 사람들과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들 자체를 사람들과 관련 있는 단어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잠언서 5장 같은 데서는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 너의 소유에 저수조 물 저장해 놓는 저수조에서 나오는 물들과 너의 소유에 우물에서 흐르는 물들을 마시라. 그래서 물들과 저수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너의 원천들로 하여금 널리 확산되게 하고 물들이 흐르는 강들로 하여금 거리들 가운데 널리 확산되게 하라. 계속 물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오직 너의 소유만이 되게 하고 너의 곁에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원천이 복을 받게 하라 하면서 물들 원천들 하면서 원천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원천이 뭔지 여기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여 너의 젊은 시절의 아내를 원천이라고 해요. 물의 원천. 아내와 함께 크게 기뻐라. 그래서 이 아내인 원천에서 원천들이 생기고 거기서 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자녀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들은. 자녀들. 그래서 물들은 자녀들과 관계가 있구나. 이사야서 48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들에 대해서 성경이.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렸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자들이니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오 의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로다 하면서 야곱이라 불리고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너희는 유다에게서 태어난 물들이다. 그럼 뭐였어요? 물들은 자녀들을 상징하는구나.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그 유명한 니고데모랑 얘기하시면서 니고데모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육과 영의 얘기를 하시죠. 육과 영. 그래서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표현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엄마 태 속에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엄마 태가 뭐예요?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했어요. 물에서 태어난 육적인 출생.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러면 자기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태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양수가 있는 어머니 태 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이게 지금 태 속에 있는 양수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출생,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물들의 생명의 근원, 원천 이거 얘기하잖아요. 물들은 자녀들. 그래서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이거 한번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태에 있는 양수는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다시 양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 말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어머니 태, 양수를 얘기할 때 물이라는 표현 쓰죠. 같은 기록자인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물과 피로 얘기하겠어요? 앞에 물은 마리아 뱃속에 양수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앞에 물이 필요해요. 양수를 의미하는. 그래서 물로만 오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과 피, 그래서 뒤에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으로부터 수태된, 잉태된 하나님의 피. 그래서 물과 피를 얘기할 때 아, 육적인 물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를 취하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보배스러운 피다 해서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는, 보혈의 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는데, 물과 피와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성령님 태어난다고 한, 그래서 성령님,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8절에 땅에 증거한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 킹제임스가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돼,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영과 물과 피로 바꾸면은 성경이 막 해석을 막아버리는 게 되죠. 오히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달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피가 더 먼저 나와야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그러나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이렇게 확인을 해 죽었는지, 푹 찔렀더니 아까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뒤집어져요. 피와 물이 나왔다. 왜? 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잖아요. 이걸 먼저 강조해요. 피와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물이 쏟아진 걸 이렇게 표현하면서 더 정교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30절이에요.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모든 걸 다 이제 일을 마치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일반적인 사람은 이게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숨을 거두기 때문에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고개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숨을 내주시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숨을 내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게 사람과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와 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 그래서 물들,
계속 물들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육신적인 부분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가서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람들이 헛되이 숭배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앉아있는 바빌론 음녀가 등장해요. 계시록 17장 1절에. 그래서 17장 1절에 성경이 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곱 호리병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는 나와 대화하며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리 오라. 그러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음녀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물들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성경이 스스로가 설명해줘요. 15절에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 그가 보여준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너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이다, 무리들이다, 민족들이다, 어족들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까 물들에서 나온 자녀들, 물들에서 나온 육신적인 출생, 물들 위에 앉은 음녀를 표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말들과, 여기서 벗어난 사람 없어요. 백성들과 이거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바빌론 음녀인데, 그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존재가 바로 물들은 사람을 뜻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물들의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이 스스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죠. 물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다시 그 니고데모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그 문맥으로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래도 첫 번째 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했을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 이해했어요? 첫 출생에서 양수를 얘기하는 어머니 태 속을 이해했잖아요, 니고데모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성경 해석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나 전 세계에 아마 90% 이상이 뭘로 이거를 설명해요? 물은 말씀이다. 성령은 다시 태어나, 거듭남.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긴 첫째 육적인 출생과 두 번째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데, 세상 교회나 이 세상의 90% 이상 교회는 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다. 물론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않은 씨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5장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5장 26절은 아예 구절 자체가 뭘 얘기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 물의 씻음이라고 아예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다른 것들도 문맥을 통해서 뭘 설명해 줘요? 물들은 자녀들이다, 물들은 앉아있는 백성들이다, 이게 자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요한복음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도 뭐라고,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태속 양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이거 에베소서 5장 26절 딱 이 구절이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이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은 물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음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물로 씻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문맥을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말씀, 그래서 물이 자녀도 되고 생명에서 나온 자녀들 아니면 육적인 출생, 계속 성경은 이걸 설명하고 있구나. 백성들, 이렇게 사람을 설명할 때 물들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래서 물에서 나온 생명, 첫 번째 출생의 그런 생명을 알리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물들에서 물들은 생명이 있고 거기서 움직이는 창조물과 이런 것들이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다 바다인데 이 바다를 나눠가지고 하늘과 바다로 다시 나눴잖아요. 원래는 다 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눠서 거기서 날쨈 순간 물고기가 나왔는데, 21절에 거대한 고래들도 나왔다는,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나눠서 물고기와 날짐승을 냈는데, 거기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움직이는 물들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창조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래만 여기 강조하죠.
고래. 왜 그래요? 이 고래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요나서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고래만 아담아 이 고래는 내가 미리 이름을 지어줄게. 원래 다른 것들은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담을 짓기 전부터 아예 고래는 딱 못을 받고 고래라고 만들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고래가 등장해요. 개혁성경이나 다른 모든 현대 영어역본들은 큰 바다 짐승들, 큰 물고기, 큰 창조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성경만 고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게 부활의 표적인데 요나서일전 가면 또 요나서에는 고래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나서에는 뭐라고 등장하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에서 a great fish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에 등장하는 거대한 물고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 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 3일 밤낮으로 있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큰 고래, 고래도 종류가 많잖아요. 작은 고래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여긴 지금 범고래 같이 엄청 제일 큰 고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삼킬 수 있는 그걸 요나가 예, 그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고래를 만들어 놓고 이름도 아예 고래라고 지어 놓고 요나를 요나서의 기록에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그 큰 물고기는 예수님이 고래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래라고. 중요한 거라서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2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날짐승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도 채우고 땅에서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게 바로 여기 날짐승과 물고기하고 나중에 아담을 창조해서 복을 주신 게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복, 예. 그래서 하늘과 바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것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섯째 날 24절과 2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의 종류대로 내고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그의 종류대로 만들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자, 여기 땅의 짐승들은 지금 만드신 거고 그렇게 구별하고 21절에 물고기와 날짐승은 창조란 단어를 썼어요. 그럼 두 가지가 좀 구별이 되죠. 네, 그러면서 땅과 관련된 살아있는 창조물을 만드신 건데 세 가지 종류. 하나는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 땅의 짐승. 하나는 야생이고 하나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기어다니는 것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서로. 그러면서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는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카인드라는 단어가 딱 10번 등장해요. 그래서 진화론처럼 예,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막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은 그 종류대로, 그 종은 같은 종대로 이렇게 해서 종류대로 10번 썼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과학자가 나누는 종류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분류로는 곤충들이 80만 종 이상에 있고 물고기도 3만 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있고 새들도 9천 종 이상의 새들이 있고 파충류도 6천 종 이상이 있고 양서류도 3천 종 이상이 있고 포유류도 5천 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참 다양하시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6일간의 창조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다 하나님 만드시고 이걸 다 누구한테 주세요?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아담은 만들기 전인데 아담에게 주시기 전에 이 창조를 6위 창조를 통해서 예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다가 이거를 이 모든 걸 너가 다스려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담에게 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지배권과 통치권을 받은 왕관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 보여주죠. 시편 8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례 제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이 아담에게 준 이 통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세우셨나이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아담을 대입해 볼게요. 이는 당신께서 그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들보다 낮은 등급으로 창조가 됐어요. 당신께서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나중에 아담을 딱 만드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나이다. 아담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처음에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두 발 아래 놓으셨사오니 진적 모든 양들과 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지금 창조한 거랑 동일하게 가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다스리라고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것은 무엇이나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뺏겼죠. 죄를 저지르면서 사탄에게 다시 금방 뺏긴 겁니다. 이 왕관을. 그래서 나중에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히브리서에 인용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걸 이기시고 네, 나중에 천사들보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거기다 히브리서에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첫사람 아담은 천사보다 낮게 만들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높아지는 그런 걸로 이제 히브리서에 다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둘째 아담과 창조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떼들을 아까 화면처럼 물고기 떼들을 이동시켜가지고 베드로의 그물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상한 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 그물 그 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 떼를 몰아준 게 바로 이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또 예수님이 세금을 내려고 베드로에 가서 낚시를 하면 한 마리가 걸려서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 입을 한번 봐라. 입을 벌리면 그 안에 세금 낼 동전이 들어가 있다라고 딱 올리는 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네, 낚시한 베드로의 낚시 물고기 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이걸 다 예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들짐승 아까 지금 이 방금 여섯째 날에 아담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들짐승 들짐승 통해서 땅의 짐승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그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시험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지친 몸을 쉬고 계실 때 그때 어떻게 마가복음 1장 13절에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 위로해 주면서 그래서 들짐승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아까 가축 기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들의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들도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로 입성할 때 가축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중에 하나인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그게 가축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길들여지 분명히 성경은 길들여지지 않는 제멋대로인 이 나귀가 예수님께는 순종해서 예수님께 자기 등을 내줘요.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여주고 가금류 예수님은 베드로 너가 나를 세 번 배신하면 수탉이 울 거야. 그 수탉도 다스리는 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바로 수탉이 울죠. 그 수탉을 다스리는 예수님. 근데 여기까지는 첫째 아담도 다 받았던 이 통치권과 지배권이었어요. 그죠?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여기까지는 첫째 아담도 동일해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일은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둘째 아담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것처럼 마귀들, 질병,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여기까지 넘어가. 첫째 아담은 이런 권린 이런 거는 가질 수 없었거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것까지 다스리시고 파도 위를 걸으시고 아담이 아무리 온 세상을 지배하라 했을 때 이런 건 못했거든요. 파도 위를 걷고 성난 파도를 잠재우고 이런 건 못했어요. 첫째 아담은. 예수님이 이 둘째 아담으로 이걸 다 하실 수 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또 보여줘. 물고기들을 그냥 막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물을 포도즙으로 붉게 빨갛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 여긴 이제 둘째 아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지금 아담 만들기 직전까지 왔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고 깊음의 표면 가운데 있던 이 땅, 형체가 없고 공허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뭘 하세요? 채우시고 형체를 만들고 회복시키는 일을 6일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빛으로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넷째 날 짝, 둘째 날, 다섯째 날 짝, 셋째 날, 여섯째 날 짝, 이렇게 짝이 되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지금 우주가, 하늘이 온통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빛으로 채우시고, 먼저 채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채우는 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뭘 만드세요? 오늘 배웠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 이 광채들을 만들면서 빛이 형체로 빛나게 되는, 그죠? 어둠을 빛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형체를 만들어서 그 빛을 낼 수 있게, 이게 첫째 날, 넷째 날 하시는 일이고, 둘째 날 하늘에 공간을 만들어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소위 말해 우리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나누면서 위에 바다, 위에 물들과 아래 바다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둘째 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오늘 배운 것처럼 여기 위에 하늘에다가 날짐승을 채우고 안에 바다들, 아래로 내려온 그 물들에는 물고기들을 만든, 다 채우시잖아요. 하늘도 빈 공간,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뭘 채우세요?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도 지금 물만 있어요. 거기다 뭘 채우세요? 물고기도 채우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창조물,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 날, 여섯째 날, 셋째 날에 물들에서 마른 육지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땅, 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이게 셋째 날 하신 거라면은 여섯째 날엔 뭐예요? 여기다가 가축, 기어다니는 것, 땅의 짐승, 들짐승 같은 거 만드는, 여기다 채우시죠, 다. 땅에다 다 채우시잖아요. 땅과 관련되어 있는 가축, 기어다니는 것, 땅의 짐승, 그리고 여기다가 정점으로 뭘 만드세요? 아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땅을 완전히 채우고 마무리하는 게 바로 여섯째 날 하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래서 창세기 1장, 세상을 창조한 순서를 이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1장 1절, 하늘을 만드셨죠, 먼저. 이거 하늘과 땅도 나누라고 기억나세요? 하늘과 땅도 나눠서 그 당시에 이제 천사들에게. 자,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어요. 1장 1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 1장 1절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우주를 물로 덮으셨죠. 물이 등장합니다. 다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땅, 물.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빛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빛 이후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풀을 만드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야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관련되어 있는 천체가 나타나고, 이거 다 오늘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물고기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들의 움직이는 것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12번째 날짐승을 만드시고, 13번째 가축을 만드시고, 14번째 땅 위를 기어다니는 거, 이거 다 땅 채우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15번째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16번째가 아담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16번째가 사람인데 1과 6을 더해서 7이라는 숫자로 완전수로 딱 끝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누구한테 줘요? 아담을 만드시는데, 다른 것들은 말씀하시면 다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회의를 하세요. 사람은 이렇게 창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더, 그래서 특별하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